네,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원의 내신 대비 이번엔 10강 첫 번째 있는 수능 어날리시스 기너구 빈 칸을 채워 보겠습니다. 우리 내신 대비니까요. 이미 채워져 있어요. 학교에서 문제를 풀었을 수도 있고 처음 요거 보면서 새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다가 이제 내신에 나올 수 있는 거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예요. 요거 인강으로 보는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망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하나 보면서 체크 필기하시고요. 제가 초록색 체크하면 동사고요. 보라색은 부사예요. 이거 처음 알았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형광펜이라든지 펜딱 준비해서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어려우면 한번더 들으셔도 돼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나 아니면 갔다 와서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해야 될것 같은 느낌 들면 켜놓으세요.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냥 켜놓고 선생님 얘기 잘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계속 복습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공부해봅시다. 화이팅! 자, 내용 출발합니다. 우리는 눈치를 본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눈치를 보는지 생각해봅시다. We all care. 출발. 우리 모두 신경 쓴다. What those around us think.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신경 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 세상에 대한 믿음은 그런 우리 동료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문장의 주어가 our beliefs about the world입니다. 세상에 대한 믿음이죠.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옆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when it comes to crunch, crunch는 아래 적혀 있는 힘든 시절이라고 적혀 있죠. When it comes to는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적었습니다. 왜냐면 전치사로 굳어져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요 부분이요. A 처음부터 출발합시다. 노란색으로 요렇게 체크를 할 건데 indeed하고 however가 중간에 나와 있어요. 중간에 also도 나와 있죠. 그래서 뭐냐면 요것들이 다 연결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출발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이 글은 매우 논리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글이에요. 논리성을 갖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순서 추론이나 문장 삽입, 연결사 추론까지로 나올 수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논리적인 글이니까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죠? 실제로, indeed, 실로, 우리가 힘든 시절이 오면, most people, 사람들이 would rather be liked than be right 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는 이렇게 좋아한대요. 이게 좀 어려운데, be liked 체크. 띄워놓을게요. 크게 띄워놨습니다. be liked 무슨 뜻일까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태죠. 그 like 좋아하는 게 능동이라면 좋아진다는 거니까 수동으로 남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고 남들로부터 선호되어지는 겁니다. 이좀 애매한데요. 그 뒤에 있는 then에다가 이렇게 묶으면 비교급이니까 뒤에 있는 게 비교 대상이에요. 올바르기보다는 남들의 선호되어지기를 원한다. 무슨 말일까? 옳은 소리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정말 친구가 막 힘들어하고 있어요. 막 공부를 안 해서 망한 거야. 막 울고 있어. 근데 거기다 대고, 야, 너 어떻게 해? 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위로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올바른 애들이 있죠. 돌직구 던지는 거죠. 병신아, 공부 네가 안 했잖아. 그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아, 왜 어떻게 애 우는데 왜 그래? 이렇게 될수 있지. 그러면 be liked. 남들로부터 선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 그랬구나. 같이 별로 그런 생각 안 해도 옆에 있는 애들이 같이 위로해주면 위로 같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올바라지기보다는 선호되어지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힘든 시기가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바른 이야기를 해주기보다는 입에 발린 말도 하고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막 듣게 되고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10명 중에 9명이 떡볶이 먹으러 가자 할때한 명이 냉면 먹자! 라고 하기 힘들다는 거죠. 자기가 돈 없지, 다 쏘지 않는 한 웬만하면 안 되잖아. 그지? And they tend to adjust their belief.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djust랑 이렇게 to에다 같이 연결한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adjust, 조정하는 것이죠. 어디다? to the norms of those around them. 그들 주변에 있는 것들의 그 규범에 조정하는 거고 맞춰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 단어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요. adjust to는 어디 어디에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어드랑 저스트인데 저스트는 올바른 거잖아요. 저스티스 그러면 정의.
그죠? 그러니까 justice system 그러면은 법률 체계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just는 맞추는 건데 add는 동사화 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를 어디 어디에 맞추다라고 하면 adjust가 나온다는 점, 요 단어를 제가 설명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놈이란 단어는 네 놈 이런 게 아니라 명사로 규범 이란 뜻입니다. 요 단어가 어려운가요? 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노멀이 뭐냐 이거지. 노멀, normal. 형용사로 정상적인이라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norm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규범, 우리 일반적인 알고 있는 틀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규범에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한테 입바른 소리 하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소리 하지 않는 거죠. 그죠? 모두가 쉬고 싶을 때 더 할 수 있어요. 왕따 되는 겁니다. 그죠? 애들이 야 오늘은 끝나고 치킨 먹으러 가자 라고 했는데 치킨은 몸에 해로워. 걔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너가 그러니? 그러면 안 되지. 자 계속 가는 거야. 여기 those하고 them이 가까이 각각의 지칭하는 바가 누군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좀 하나씩 좀 잘 살펴봅시다.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규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고 요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파란색으로 칠한 거 요게 이 데이가 뜻하는 것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most people 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이,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의 규범에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왠지 이런 거 같아 저런 거 같아 그래 그럼 나도 맞춰볼게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특히나 이것은 apparent in the case of fashion. 패션의 경우에 특히나 그러합니다. 갑자기 노란색 칠하셨어요? 아, 순서 문장 삽입의 근거거든요. 이것. 즉, 옆에 있는 사람의 규범에 맞추는 것은 특히나 apparent, 명확하죠. In the case of fashion. 패션의 경우에 명확합니다. Where, 거기서 뭐냐면 우리가 쿨한 것에 관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신호를 받아주는 경향이 높은 부분인 거죠.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시커먼 옷을 입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시커먼 옷은 장례식에서만 입을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수업 못하겠죠. 이렇게 시커멓게. 그죠? 남자가 예를 들어서 핑크 옷을 입었어요. 좀 이상한 거예요. 여자가 예를 들어 군복을 입었어요.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요즘에 밀리터리 패션 이런 게 유행한다 칩시다. 뭐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나 다 밀리터리 옷을 입고 다니고 막 M16 갖고 다니고 뭐 쿨해 막 와 막 동방신기 죄송해요. 옛날 그룹이네. 동방신기 말고 누가 좋지? 누가 있지? 그래 뭐 트와이스나 뭐 엑소 이런 애들이 막 기관총 들고 다니는 거 기관총 패션 아빠 M16 사줘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안 되겠다 AK라도 사줘라 그렇게 되는 거잖아.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로 올바른 패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옆에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그 예시가 나온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for example 같은 거 넣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질문. We may also, 우리는 또한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뭐라고? 다양한 행동에 questionable behavior, 의문에 가득 찬 행동, 질문할 만한 행동이니까 이게 옳은 걸까? 와 같은 행동에 대한 다양한 형태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illegally downloaded music. 음악은 다운로드 받는데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 다음 tax evasion, 이거는 세금 탈피죠. 조세피탈, 그러니까 웬만하면 세금을 안 내는 게 좋잖아요. 왠지 세금 내면 공짜 돈 낸다는 느낌이면 근데 원래 안 내도 되는 건 막 느낌 그래도 든단 말이야. 그치? 선생님도 민방위 이런 거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왜 안 가요? 아 왠지 막 아씨 가고 싶지 않고 막 누군 가서 그냥 이름만 부르고 왔다는데 나는 가서 막 4시간 앉아있고 그러면 짜증난단 말이죠. 이해가요? 불법으로 음악 다운받거나 비디오, 영화 같은 거 다운받은 겁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나는 샀어 라고 하는 것보다 야 이거 봐 이거 이렇게 하면 공짜로 받아 그럼 나도 하고 싶어지죠. 근데 얘들이 다 안 했어 그럼 나는 하는 게 이상하지. 근데 내가 정식으로 돈 다운받아갖고 예를 들어 음악 다운받았는데 200만원 주고 다운받았어 근데 옆에 있는 하나도 안 다운받았어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병신되지. 주변 사람으로부터 큐를 얻는 거잖아. 아 해도 되는구나. 에이 하지 말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강의를 듣고 싶은 듣고 있는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컴퓨터에 혹시 집에 있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한글 워드 프로세스 샀습니까? 워드 샀습니까? 심지어 윈도우 샀냐고요.